자, 오늘은 돼지고기 뒷다리살 8,900원어치로 다양한 요리들을 해볼 건데요. 찬물에 넣어서 미리 해동을 했거든요. 근데 진짜 혹시 이과생분들 중에 왜 실온보다 찬물에서 더 빨리 해동되는지 아시는 분은 댓글 좀 남겨주세요. 너무 궁금해. 그래서 오늘 해볼 요리는 순두부찌개 간장불고기 짜글입니다. 뒷다리살 1.6kg입니다 좀 잘라서 쓰도록 할게요. 돼지 간장불고기부터 대충 600g을 때려 넣습니다. 다진 마늘 하나, 설탕, 굴소스, 후추, 간장 하나, 맛술은 두 개. 잘 버무려 줍니다. 대파, 기름을 좀 넉넉하게 둘러줍니다. 파가 맛난 색깔을 보여주면 돼지고기를 넣어주세요. 급식 좀 드셔보신 분이나 군대 다녀오신 분은 어디서 많이 봤는데 싶을 거예요. 그거 맞아요. 쪼매한 걸로 간을 한번 보시고, 조금에 싱겁다 하시는 분은 간장 살짝 추가해주시면 됩니다. 마무리로 참기름 한 바퀴 살짝 끝! 바로 돼지고기 짜글이 들어갑니다. 이번에도 대파, 식용유 이번엔 적당히, 돼지고기 600g, 설탕 한 숟가락 듬뿍, 간장 한 숟가락, 핏기가 사라지면 물은 종이컵으로 두 컵, 고춧가루 두 개, 고추장 하나, 맛술 하나, 다진 마늘도 있으면 하나 넣어주세요. 자, 이대로 졸여주면 됩니다. 국물이 자박해지면 맛소금을 뿌려서 간을 맞춰주시고요. 잘 섞어주신 다음에 불은 끄고 김자반을 싹 뿌려주면 완벽한 밥도둑 돼지고기 짜글이가 완성됩니다. 마지막은 순두부찌개! 남은 고기 다 넣고, 물은 종이컵으로 두 컵 가득, 그리고 맛술 한 숟가락 넣고 끓여주세요. 없으면 소주 넣으세요. 끓으면서 올라오는 거품들은 깔끔하게 걷어냅니다. 자, 이렇게 거품을 제거해 주셨으면 다진 마늘 하나, 고춧가루 둘, 굴소스는 한 숟가락 반, 한번 잘 휘비주시고 미원 살짝, 순두부 한 봉지 넣고요. 대파는 조금만 넣어주세요. 파송송 계란 탁. 요번에도 만능 맛소금으로 간을 맞춰줍니다. 이렇게 하면 순두부찌개까지 완성. 탕. 힘들다. 국그릇에 짜글이, 반찬그릇엔 돼지불고기. 자, 그럼 오늘도 여러분이 봐주신 광고 덕분에 맛있는 음식 잘 먹겠습니다. 국물이 끝내줍니다. 퍽퍽해. 짜글이가 제일이니라. 자, 이렇게 오늘은 뒷다리살 배송비 포함 8,900원어치 1.6kg으로 맛있는 돼지고기 요리 세 가지를 만들어 봤는데요. 뒷다리살이 원래 그 족발,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족발에 많이 쓰이는 부위인데, 여러분도 이거 뒤에 뒷다리 허벅지 그 단단하시잖아요. 돼지도 똑같이 뒷다리살이 좀 퍽퍽해요. 근데 뭐 가격 생각하면은 다 용서되죠. 좀 퍽퍽하더라도 먹을만하고. 그러니까 뭐 저희같이 좀 주머니 사정이, 아, 손모양 요즘 조심해야 돼서. 아무튼 돈이 조금 모자란 자취생분들은 뒷다리살이 좀 괜찮은 대안이 되실 수 있으니까요. 뭐 제가 오늘 한 요리 외에도 뭐 카레나 다른 김치찌개 같은 거에 넣어 드셔도 괜찮으니까, 고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냉동실에 조금 쟁여놓고 드셔보셔도 괜찮습니다. 저는 인터넷으로 사서 더 싸긴 한데 동네 정육점 가셔도 충분히 싼 가격에 사실 수 있습니다. 아, 힘들어. 그럼 다음에는 더 맛있는 요리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씨, 뭐야, 뒤에 막 지나간 것 같은데? 그럼 다음에는 더 맛있는 요리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맛있는 자취생활 하세요. 빠이! 와, 나 영상 올려야 돼. 빨리.